위치한 백야기 오름입니다. 이 오름에는 약초가 많다하여 백야기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. 주차장에 주차한 후 15분가량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. 오름 정상 하단부에서 바라보면 윈도우 바탕화면을 보는 듯 초원이 펼쳐지는데요.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듭니다. 맑은 날에는 백야기 오름 정상에서 성산일출봉이 보이는데요. 이곳 역시 일출과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름 입구에 나무 계단 앞에서는 커플이나 웨딩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. 이곳처럼 제주에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제주 웨딩 사진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. 백야기 오름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사이에 있습니다.